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 프레닝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카카오맵에 내가 원하는 위치를 즐겨찾기에서 표시하는 방법과 즐겨찾기 위치를 폴더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 다음 편으로 자전거 여행을 위한 GPX 파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만들어둔 연습 1 폴더와 즐겨찾기 지점을 사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즐겨찾기 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맵을 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맵을 열면 제일 처음 화면에 자기 위치가 이렇게 빨간 도트로 표시됩니다. 화면이 지금과 같이 아래 윗단 리본이 다 없어지면 지도 화면을 터치하면 상하단 리본이 나옵니다. 이렇게 밑에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주변 즐겨찾기 요 바가 나옵니다. 검색바도 위에 나오고요. 오늘은 화순군청에서 장흥군청을 거쳐서 강진군청으로 갈 예정입니다. 즐겨찾기에 있는 화순군청을 찾아보겠습니다. 연습 1 폴더에 있었죠? 연습 1 폴더 화순군청. 자, 여기에서 이렇게 즐겨찾기에 있는 것을 찾았으면 오른쪽 요 부분 나로부터 화순군청이 150km라는 겁니다. 누르면 현재 내 위치로부터 화순군청까지 경로가 표시됩니다. 근데 우리는 화순군청에서 출발해서 강진군청으로 갈 거니까 여기를 터치하면 화순군청이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아래 목적지 부분을 X를 해서 지우고 즐겨찾기에서 연습 1 장흥군청을 선택하면 화순에서 장흥군청까지 자전거로 가는 루트가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현재 이 코스는 자전거 코스입니다. 반드시 자동차 코스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팁입니다. 대체로 온라인 맵들이 자전거 코스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은 약간 불안합니다. 한적한 코스를 찾아주는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우회하기도 하고 높은 고개나 비포장 도로를 안내하기도 하니 한 번쯤은 자동차 추천 경로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추천 1 코스는 54분 걸리고 69.9km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랫부분 리본을 왼쪽으로 스크롤하면 추천 2가 나옵니다. 어린이 안심 우선, 최단 거리 이런 식입니다. 좌우를 돌려보면 여러가지 추천 코스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자동차 경로와 자전거 경로를 상호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동차 경로는 오른쪽으로 크게 우회하는 경로가 있었는데 자전거 경로는 모두 직선 경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자전거 도로를 설명하는 하단의 문구를 읽어보면 코스 소요시간, 거리, 총 상승 고도, 경사도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우로 스크롤해서 여러 추천 코스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온라인 맵으로 코스를 설계할 때 로드 뷰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어떤 앱에서는 스트리트 뷰라고도 하는데 카카오 맵은 로드 뷰라고 합니다. 맵이 추천해준 자전거 코스의 실제 도로 환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로드 뷰 마커를 위치시킵니다. 확대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찍어야 합니다. 이 도로는 고속화 국도군요. 다시 한번 코스를 생성하는데 이번에는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에 경유지를 넣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연습 1 장흥군청, 장흥군청을 출발지로 즐겨찾기 연습 1 폴더, 도착지는 강진군청, 장흥에서 강진까지의 자전거 코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경유지를 입력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클릭, 경유지를 입력하기 위해서 경유지 입력을 클릭. 지난번 동영상에서 연습 1 폴더에 만들어 두었던 임의의 지점인 안풍마을회관을 경유지로 입력하겠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에 경유지가 하나 들어갔죠? 확인. 자, 1번 경유지가 입력되었습니다. 경유지는 총 5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경유지 한 곳을 더 입력할 텐데 이번에는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서 경유지로 입력하겠습니다. 대강 위치를 찾았으면 여기를 클릭, 플러스를 클릭, 경유지 입력, 지도에서 선택. 아, 이게 미리 찾아놓고 해봐야 소용없군요. 지도에서 선택을 해놓고선 찾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대충 여기를 입력하겠습니다. 2번 경유지가 들어갔죠? 확인. 이렇게 해놓고 1번과 2번 사이의 도로가 어떤 상태인지 로드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라이딩 하기에 아주 한적하고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까지의 코스를 GPX 파일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에서 GPX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다운로드 폴더가 생성된 GPX 파일이 저장되는 디폴트 폴더입니다. 물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명칭을 확인하고 저장. 자, 이제 카카오 맵을 끄고 내 파일 앱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GPX 파일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든 GPX 파일을 카카오 맵에서 다시 볼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주행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자전거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맵에서 자전거 내비게이션 모드로 주행을 하면 자기가 실제로 주행했던 경로를 GPX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이 앞만 보고 따라가는 방식의 내비게이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GPX 파일 따라가기 앱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 자전거 여행 TV 프레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